안녕하세요. 템플톤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 4일째 조정하고 한번 지수를 한번 보면서 같이 가보겠습니다. 상당히 힘들었죠. 예, 지수가 4일째 조정한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뜨거운 그 감자는 결국 그겁니다. 뜨거운 감자가 끊임없이 있던 것이 그 지금 미국의 공매도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이거로 끝나냐 아니냐도 살등 말도 많고 탈도 많죠. 게임스탑 때문에 헤지펀드가 지금 이 종목이죠. 한번 보면요. 얼마 날렸냐면 지금 게임스탑이 이거죠. 지금 엄청나게 폭등을 해버리는 바람에 공매도 세력들이 이번에 헤지펀드에서 자그마치 8조 원을 날렸다고 그래요. 특히 이제 개인들의 공매도에 대한 반발로 우리나라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자산이 멜빈 캐피털의 운용 자산이 125억 달러, 14조 원이었는데요. 현재 8조 9천억으로 줄어들었다고 그래요. 이제 그래서 긴급 자금으로 수혈받은 것으로 이제 운용 손실만 약 8조 원이 나왔다고 그러는데요. 이것이 헤지펀드의 다양한 투자 전략 중 공매도를 중시한 거로서 결국 적지 않은 손실을 크게 봤다. 특히 우리나라에 모르겠어요. 이게 확실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도 금요일 날 엄청나게 지금 매도를 하면서 금요일 날 매도를 하면서 1조 2천억인가요? 예, 엄청나게 매도를 하면서 우리 지수를 갖다 급락을 시켰는데요. 이 자금이 필요해서 나간 게 아니냐 이런 설도 있는데 뭐 정확한 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번에 우리 또 셀트리온에 대해서 공매도가 대차장구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8조를 날려버렸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명맥을 이어가기도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공매도 실패로 굉장히 돈을 잃었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우리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셀트리온하고 오죽하면 서정진 회장이 주식을 회사를 팔아버리려고 그랬던 종목이죠, 이게. 예, 셀트리온하고 또 하나가 이제 HLB. 이것은 이제 표적항암제를 만드는 기업에서 그죠? 여기서 공매도를 해서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다가 또이 자리에서는 오히려 돈을 3천억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왔죠. 특히나 이제 공매도 추이를 보면 지금 아무래도 대차 상세가 지금 대차 현황을 보면 아직도 셀트리온이 상당히 지금 한번 볼까요? 대체 종합을 보면 글쎄 봐요. 대차 상세를 보면 지금 얘는 뭐 대차가 그렇게 많지 비중이 지금 대차 규모 근데 지금 가장 많은 것이 이 셀트리온은요. 대차 규모가 지금 여기서 보면은 대차 일별, 대차 현황을 볼게요. 신용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구나. 신용. 왜잘안 보이지? 신용 차트. 그다음에 지금 신용이 셀트리온은 아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럼 공매도에서 대차 일별을 보면요. 대차장구 셀트리온이 지금 아직도 그죠? 1,400만 주까지 갔다가요. 아직도 지금 1,000만 주가 넘고 있습니다. 감소는 하고 있지만 아직도 1,000만 주가 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에 대해서 공매도 미국처럼 공매도를 하게 되면 집단 한번 그죠? 저기에서
반발하겠다 이런 뉴스까지 나오면서 상당히 미국에 지금 돈을 엄청나게 잃었죠. 굉장히 많이 잃었습니다. 지금 그 특히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게임스탑 때문에 8조 원이 날라갔다고 그랬으니까 아마 거기에 헤지펀드의 돈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그 매도를 해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발하겠다고 우리나라도 셀트리온하고 HLB가 대표적인데요. 특히나 이제 이게 공매도가 이때 많이 갔던 이유는 있어요. 충분히 저도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재고가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 재고 재산이 많고 계속해서 대차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자금을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해는 가지만 문제는 뭐냐면 과도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돈으로 싸우면서 개인이 졌지만 지금은 개인의 그 자금력이 상당히 강해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지금은 점점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시장을 올린 것도 그렇고요. 시장을 올린 것도 거의 지금 동학개미들이 끌어올린 거잖아요. 오늘은 이제 시장이 그죠? 조정받으면서 개미들이 많이 팔았고요. 신용에서도 상당히 개인들이 지금 많이 21조 했었는데 조금 신용 규모가 지금 전체가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21조가 넘어서 21조 지금 1,400억에서 지금 많이 빠져나가면서 오늘 20조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거는 점점 더 줄어야 됩니다. 신용이. 그지 지금 뭐냐 4일 연속 떨어지면서 상당히 개인 투자자들이 신용으로 인해서 상당히 아픈 경험 또는 또 미수가 지금 한 3천억 정도 되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하루에 그렇게 4일 동안 떨어지면서 하루에 막 200억씩, 250억씩 그렇게 뭐죠? 반대 매수, 반대 매매로다가 빠져나가는 굉장히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신용하고 미수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에 대해 욕심을 갖다가 과도하게 하다면 결국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있는 돈도 다 까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있는 돈 갖고 욕심 안 부리고 할수 있는 거. 그죠? 지금은 신용 걸고 그죠? 미수로 칠 때가 아니죠. 그죠? 시장이 바닥에서 올라올 때에는 뭐 신용 걸 수도 있고 돈을 벌수 있는 길이 있는데 지금은 벌써 이미 그러면 이제 이게 몇천 포인트가 갈 거냐? 지금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자, 공매도가 3월이 금감원에서 어제도 그 뉴스 나온 게 뭐냐면 3개월 연장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갖다가 완화시켜서 뭔가가 개인들한테 대주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그 법이 3월 16일 3개월 연장해서 뭔가 보완해서 이렇게 처리하겠다고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감원 자체에서.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거냐, 어디까지 갈 거냐, 아직은 지금 전혀 시장을 붕괴시키는 모습은 전혀 안 보이고 있습니다. 4일 연속 떨어졌다고 그래서 큰 문제가 됐느냐?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였고요. 똑같이 다시 오늘 강하게 80포인트가 올라오면서 또다시, 이런, 그죠? 두려움에서 조금 벗어나는 일을 벌였습니다. 자, 오늘은 쌍끌이로 기관 외인이 매수를 했고요. 그죠? 특히 코스닥을 상당히 많이 샀습니다. 외인들이. 그래서 오늘은 개인이 거래소와 코스닥을 전부 매도를 하는 이런 역현상을 보였습니다. 자, 두려움이 앞서고 그러면 바톤 터치를 해서 기관 외국인이 정말 계속해서 그죠? 매수 연기금은 아직도 뭐 미쳤고요. 그죠? 투신도 오늘은 매수를 했는데요. 연기금은 2천억을 또 팔았습니다. 지금 1월 달만 해도 이 연기금이 판 돈이 지금 거의 지금 뭐 8조인가요? 8조인가요? 이렇게 지금 매도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돈 벌기를 바란다? 아니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자, 기관도 외국인도 오래간만에 매수가다 하면서 당연히 이렇게 되면 환율은 또 떨어졌겠죠? 떨어졌습니다. 자, 이런 거를 보면서 여러분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 오늘 셀트리온이 호재가 터지면서 3인방이 저희 뭐 우리 식구들은 고민을 무진장했지만 아직도 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오늘 호재가 터진 게 공시 정보를 보면 뭐가 나왔나요?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 FDA 신청이 그죠? 이건 아니죠. 예, 오늘은 아마 그 유럽에 저기했다는 식으로 속보가 나오면서요. 셀트리온이 갑자기 지금 3인방이 그죠? 3인방이 다 같이 예, 올라갔습니다. 그죠? 엄청나게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특히나 이제 개인들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는 이제 공매도 하는 것에 대해서 방어를 취하겠다. 이런 뉴스까지 같이 합쳐져서요. 상당히 외국인하고 그 개인하고 달리 개인과는 달리 외국인이 엄청나게 매수를 감안했습니다. 한번 같이 보면서 예. 하여튼 셀트리온이 허가 여부가 이제 5일날 결정한다는데요. 얼마 안 남았죠? 예. 미래를 거는 승부사가 5일날 허가 예. 항체 치료제에 대한 허가가 5일을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검증단을 거쳐서 이게 나오면 어쨌든 상당히 좋은 일이 벌어졌죠. 이제 5일날은 날짜가 정해지면서 주가도 급등해서 오늘 한번 같이 볼게요. 누가 샀나? 자, 일별 매매 추이면 지금 셀트리온이 지금 기관이 33만주, 외국인이 96만주를 샀습니다. 이건 근래 보기 드문 일이죠.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을 보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제약도 역시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했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역시 오늘 기관 외국인이 엄청나게 샀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4일째 연속 매수하면서 75만주, 자, 27만 9천주. 자, 75만 주면 도대체 대충 돈이 얼마일까요? 얘네들이 여태까지 안 하던 짓을 지금 벌리고 있죠. 그죠? 예, 지금 75만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곱하기 얼마죠? 예, 15만 7천 원이니까 15만 원만 잡자고요. 그럼 이 돈이 얼마입니까? 1125억인가요? 1125억을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오늘 외인이 산 겁니다. 대충 15만 원 잡고. 자, 그렇다면 템플턴의 식구들은 어떻게 쓸까요? 제가 이미 알려줬듯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강하게 과감하게 보유하고 간다. 그죠? 두려운 사람만 일부 차에 실현하지만 그렇지 않고 적당한 비중이라면 그냥 맞짱 떠봐라. 이렇게 갔는데 오늘 헬스케어 헬스케어가 그죠? 또 이렇게 조정하는 척 4일날 좀 조정하는 척 하다가 한 방에 다 올려서 그 저 고점을 넘어버렸죠. 그럼 더 간다는 거죠. 5일날 발표하면 어쩌면 더 큰 수익을 주지 않을까? 그죠?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이 가면 투자는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죠? 투자는 이길 수 있다. 자, 오늘은 뭐 전체적인 시장이 외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로 인해서 종목들이 뭐 어느 하나 종목이 강하게 올라간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종목들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이걸 사줬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때 6%로 올라가니까요. 제가 이걸 사주면서. 근데 이 6%에 그냥 잘라버립니다. 그 차이 실현하느라 지금 6%가 문제가 아니죠. 지금 얼마나 올랐나요? 참 여기서 사줬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 수익이 얼마나 났냐면 무려 197%입니다. 투자자들이 이렇게 가져가지를 못해요. 수익이 나고 싶어도요. 그죠? 제가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였었죠? 올라가는 종목을 키우고 그죠? 이격이 났다고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더 들고 가야 되고요. 떨어지는 종목이 왜 떨어지는지를 분석해야 되는데 주가만 무조건 떨어지면 그걸 보유하려고 그러더라고요. 본전 찾기 위해서. 가는 종목이 이렇게 갔으면 엄청난 수익이 커지는 건데요. 참 안타깝죠. 그죠? 그래서 단기 차익에 연연해서 주가를 멀리 보지 못한다는 거죠. 멀리 보면
전 정말 좋은 일이 벌어져서 수익이 커지는데 그렇게 가지 못해서 안타까운 일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되더라. 보게 되더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투자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들고 가지. 오늘 셀트리언 3인방이 굉장히 기쁨을 줬습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뭐 전체적인 종목들이 그저 오늘은 다 올랐기 때문에 뭐 어느 걸 하나 딱 찍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있습니다. 제가 우리 유료원도 가장 선진을 제가 이제 6월 달까지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그죠. 이것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의. 그냥 들고 갔으면 지금 수익이 얼마냐면요. 예, 커졌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걸 들고 가야 되는데, 시장에 들어와서 54%가 나는데요. 이렇게 못 들고 간다는 거죠. 자, 지금은 업황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권주가 아무래도 굉장한 많은 수익을 내서 굉장히 증권주가 많이 올라가고 있죠. 아직 끝나지 않은 거고요. 그러면 지금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되는지, 그죠? 중요한 것을 들고 가야 되는,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멀리 갈 종목을 가져가야 되는데 가져가지를 못해요. 그죠? 그렇게 됐을 때 오늘도 보니까 메르츠 화재도, 아니 메르츠 증권도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를 이뤘다는데요. 그죠? 메르츠 증권도 이렇게 증권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개미들이, 동학개미들이 엄청나게, 그죠? 가다 보니까 정말 증권 종목들이 또다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죠. 자, 그러면 지금 가장 어려웠던 이제 셀트리온 삼형제가 뭔가가 여러분들의 수익을 좀 더 크게 가져가는 길로 들어서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보고서요. 아직까지는 강력하게 들고 가자. 이걸 믿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넌 사라, 난 판다. 개미와 기관의 치료한 치워져 돈 전쟁이 벌리는 게 아니냐. 그럼 만약에 그동안에 기관이 돈을 못 벌었기 때문에 개인들의, 그죠? 개인들이 그동안에 파는 거에 대해서 기관 외국인은 이제 사야 수익을 냈을 거고요. 그동안에 펀드 환매로 인해서 기관, 그 다음에 기관들은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외인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개인들이 이번엔 승리했지만 앞으로가 이제 어떻게 될 건지가 이제 가장 핵심이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래서 뭐 말도 많고 지금 가장의 시장이 4,000포인트가 간다. 또 3,000포인트는 이미 넘었으니까 4,000포인트가 간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거는 너무 믿지 마시고 항상 현금은 일부 보유하는 투자 전략을 가시는 것이, 여러분이 주가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한다?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열리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 투자의 기본은 어떻게 해요? 3원칙을 꼭 지키자. 3원칙을 지키면 여러분이 힘들질 않아요. 그걸 안 지키기 때문에 한 종목의 개인 투자자들이 대부분 몰빵해서 손실을 보고 그로 인해서 회복하지 못하는 일을 너무나 많이 봐옵니다. 특히나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공부가 안 된 투자자일수록 대부분이 몰빵한다는 거죠. 3원칙은 반드시 지키고자. 시장이 어떻게 여러분을 힘들게 할지라도 3원칙은 지키고 가면 여러분은 두려울 이유가 없습니다. 좋은 종목을, 그죠? 비중의 원칙, 자금 관리의 원칙, 분산의 원칙을 가서 여러분이 그 3원칙 중에서 여러분이 정석으로 가고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간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좋은 종목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가셨을 때 여러분의 돈은 커진다는 거예요. 그걸 이겨야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이 셀트리온 3인방을 보유한 사람의 몫은 더 커졌고요. 그죠? 아무런 걱정이 없이 갈 수 있는 상황이 서서히 오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더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어서 잘 들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행복한 일이 더 생긴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되겠죠. 자, 오늘 또 여기까지 하고 내일에 셀트리온 3인방을 어떻게 보유해서 갔는지 그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5일날 예, 허가 문제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기대를 한번 해보고 우리는 강력 보유를 한번 가보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